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원 100% 경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는 선출 기준이 난무하면서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결론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치러야 합니다. 100% 당원 경선을 통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정치적 소신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제정된 국민의힘 당규 제43조에서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 30%를 반영하여 최다 득표한 자를 당대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반영으로 그동안 끊임없는 역선택 논란은 물론이고 당의 통합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범적인 전당대회로 치러져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일반 당원은 무려 430만 명에 달하고 책임 당원만 79만 명이 넘는 명실공히 국민정당이 되었습니다. 100만 책임 당원을 바라보는 숙근정당에 걸맞도록 모든 근한과 책임을 우리 당원분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가 중에서 당대표 선거에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예외적인 선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억지 논리를 동원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적용한다면 당원들의 심각한 반발과 상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정당성에도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적 열망을 받으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당의 위기는 곧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의석수로 끊임없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숙근정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의 앞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당원들의 의지를 담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당원 100% 경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의지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반드시 당원 100%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의 개혁을 시작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